어, 옳지. 아이 잘하네. 저쪽도 싹. 아이 잘하네. 나 이제 다 했어. 나 서고, 나 설거지 해야 돼. 설거지 할 거야? 설거지 할 사람? 나. 나. 설거지? 시키면 되게 좋아해요. 재밌어 하면서 설거지를 해요. 한번 하면은 또 누나가 네. 안 하실 만큼 깨끗하게 하나요? 깨끗하게 잘해요. 아, 진짜로? 애들이? 좋겠어. 아니 다 해. 이렇게 하는 거야. 이준아 봐봐. 이걸 들고서 얘네들 물을 뺀 다음 그 다음 비누. 오 둘이 하니까 빠르게 잘하겠구만. 손잡이 딱 나고 봐. 신우 친구가 잘하는군요. 물도 아끼네. 진짜 잘한다. 잘한다 애들이. 정말 거품을 잘 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네. 저 빈말인 줄 알았는데. 아, 꼼꼼하게 하네. 어. 뒤도 아주 막. 잠깐만. 야 그렇게 그만해. 그만. 그럼 물 장난. 야. 탁탁 조금만 털어. 탁탁 이렇게 이렇게 톡톡. 약간 놀이식으로 하는구나. 탁탁 이렇게 하는 거야. 애들이 또 저런 거 하면 성취감을 느끼더라고. 네. 나는 왜 안 벌 수 있어. 오늘 이렇게 또 둘이 또 경쟁하네. 어떡해. 야, 니네 둘한테 다 쳐준 거야, 지금. 신우! 이준이! 신우! 이준이! 아니, 왜 엄마한테 왜? 저기 문제야, 그래. 아. 2살 차이니까 또. 어머니 가만히 계시지, 그냥. 아, 박수로 내가 왜 겹쳐가지고. 아니, 왜 갑자기 그래. 아. 안아줄까? 야, 저게 되는군. 저게 저는 되는구나, 저렇게. 아, 뭐가 서로. 참, 그 센불일 때예요, 저 나이가. 엄마가 신우한테도 박수치고 이준한테도 박수친 건데? 보고 싶다는 거야? 신우만 좋아해서 싫어?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왜 이준이만 좋아하고 해? 뭔 소리야. 또 안고 있으면 또 저래. 아, 그러니까. 엄마가 두 명을 다 안을 수도 없고. 어떡할래. 와, 요즘 저의 가장 큰 숙제예요. 떠올린다, 쟤 떠올린다. 일로 와, 또 바지 말아야 돼, 이번에는. 쭉. 이거 우리 같아, 우리 같아. 이제 아버, 신우, 이준이도 할 수 있게 해줘. 네. 아버 타봐. 여기 말고. 어, 그렇게 탈 거야. 제가 원래 저렇게 저기 이렇게 센불인 애가 아니었는데 그때 그때 바뀌는구나. 그때 그때. 엄마 반으로 쪼갤래 그럼? 진짜로. 나를 반으로 쪼개고 싶어요. 엄마 반으로 쪼갤래 그럼? 어떡할래? 신우도 안 와줘? 신우도 안. 엄마 청소해 주는 거야? 얘는 그래도 좀 씩씩하게 또 형이라고 또. 신우야 그럼 높은 데 청소해 볼래? 엄마가 높이 올려줄게. 좋아봐. 하나 주고. 그렇지. 이준아 청소해. 이준이 먼저 어디 먼저 청소할래? 여기, 여기 위에 청소해봐. 이거 위에 하나 둘 하나 둘. 하나 내리지 마. 아하. 와. 더 하고? 한 번 더 하고? 이준이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질까? 힘드시겠다, 야, 이거. 이준이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겠어?
아, 신우가 너무 혼자 오래 방치됐었네. 근데 형아가 삐지면 더 저한테 달라붙어요. 아~ 뺏길까 봐. 그걸 본능적으로 하는 건가? 그렇죠. 저도 외동이었어가지고 저희 아들은 몰라요. 자기의 과거의 아기를 질투해요. 아 그래? 오 진짜. 자기 사진, 아기 때 사진 보고 싶으면 보지 말라고. 아 그래? 어 진짜요? 아니야, 날 너 사랑하지. 아이고. 아무리 사랑을 줘도 더 계속 맞아요. 갈구하는 스타일이 또 있대요. 덩기 덩기 덩기야, 덩기 덩기 덩기야, 덩기 덩기 덩기야. 어떡해. 이진아, 우리 형아 차례야. 알았지? 옆에서 기다려줘. 응. 어 됐어. 형아 이리 와. 신우 이리 와. 어 이제 충분 좋아졌구나. 아 그래도 잘하네 김대영 씨가. 어떤 거 해줘? 이것도 해주고 이준이 잘 이렇게. 아무도 없는 차 다 봤어. 너무 얘기야 너무 얘기야. 하나 둘 셋. 자 어디 청소할래? 그 위에? 응. 그 위에는 목 맡아야 돼. 어 알았어 목 맡아. 아니야 이준아 지금 오면 안 돼 다쳐. 이준아 잠깐만 형아 다 한 다음에 형아 다 한 다음에 기다려봐. 힘들죠 무겁고 제가 그냥 다 던지고 싶지만 엄마니까.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. 던지는 게 이제 저거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거지. 그렇죠 그렇죠. 내려놓고 싶지만 마음의 짐을. 모든 걸 내려놓고 싶지만. 아니 옆으로 가. 됐어? 됐어? 어. 이제 내릴까? 알았어. 어 이준아 비켜 비켜 잠깐. 저 위험해 위험해 형아 내려주고. 아 이거 내 거야. 근데 몇째든 간에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데 동생 뭐 이제 물어봤었는데 동현이 그때 이제 단호하게. 아 맞아요. 일관되게 싫다고. 아 그랬어요? 네. 왜 그랬어요? 아 저는 제가 저럴 줄 알고 있었어요. 아. 아 동생이 나면 내가 무조건 질투하겠구나. 일단 나. 한테 독차지 사랑을 독차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우리 하민이도 처음에는 동생이 싫다 그랬거든요 옛날에. 저는 애들 그렇죠. 근데 요즘 들어서 동생을 낳아달라고 정말 곤란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낳을 수 있어? 저는 로아가 외동이라서 사실 걱정이 돼요. 그래도 형제가 있으면은 로아가 성인이 돼서도 의지가 되게 많이 될 텐데 저는 로아가 너무 외로울까봐 걱정이 드는데. 동현 씨는 되게 혼자가 좋았다고 네, 그래가지고 네, 네. 어 잘하면 그럼 우리 로아도 그냥 덜 외롭지 않고 또 해주면 괜찮겠구나 생각이 지금 맞아요. 딱 들더라고요. 네. 외동인 엄마들은 사실 그게 좀 염려가 그렇죠 되긴 항상 그렇긴 하죠.